반주 보시다시피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색깔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가지 색깔을 내서 만두를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알록달록 오색의 만두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 진짜 너무 예쁩니다. 쌀가머니 모양처럼 이렇게. 아, 정말 너무 예쁘다. 지금 뭐 복주머니가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네. 야, 우리가 먹던 만두는 만두도 아니야. 만두도 아니야, 진짜. 이게 틀린구나. 이게 음식도 남북한이 틀립니다, 이게. 전쟁 전에는 다 똑같이 먹었던 거 아니요. 전쟁 전에는 그렇지, 그때는 똑같지. 먹을 게 많으니까 계속 음식도 발전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게 개발하고. 새로운 거 개발해내는 거지. 그래. 사실 저희도 이제 뭐 음식을 눈으로 먹는다라는 표현을 한 게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배가 불러야지 뭐 눈으로도 먹고 하지. 네. 배고파 죽겠는데. 사실 반죽하면서 다시 배 더 꺼져버리니까. 그 시간에 다 넣고 끓이는 게 낫죠. 네. 네. 아 근데 이제 오색 만두 쌈이라고 그랬거든요. 오색 만두를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완성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 이게 이제 만두피 큰 거 안에 다섯 개를 같이 쌉니다. 아~ 만두 안에 만두를 또 쌓아요. 오자기 만두구나. 아 정말요? 네. 야 그거 진짜 복이지 뭐, 그지? 그니까요. 나중에 이제 딱 열면 안에서 오복이 빵 터진다. 이런, 네. 맛있겠다. 아, 정말 의미 있는 요리입니다. 네, 우리 쌀가마니 속에 쌀가마니 다섯 개가 더 들어있으니 이건 뭐 얼마나 복중의 복이지. 큰 네. 복 안에 또 오복이 들어있는 네. 거죠. 자, 이제 오복쌈 만두가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딱 찜기에 넣고. 찌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네, 자 이제 쪄내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네. 거니 이제 그 90% 이상 완성이 됐다고 보면 되죠. 네, 네. 그렇죠. 오, 몇 분쯤입니까? 아, 이거 한 15분 쪄야 돼요. 15분 정도? 안 돼서 지금 속이 딱 익어야 되니까. 김수림 멘트님께서는 피자집을 하시잖아요? 네. 혹시 저걸 좀 응용해서 오색만두를 화덕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색만두 피자. 네. 만두 피자. 아이디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집 좀 빡하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